매장의 서비스와 할인은 업주의 인심에 좌우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닐 텐데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리뷰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글쓴이 A씨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는 몇 년째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따로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으로부터 7,000원짜리 디저트 30세트, 총 25만원어치의 단체 배달 주문과 함께 할인 요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단체 주문이라고 해도 할인은 못해드린다며 양해를 구하자 손님은 화가 난 표정으로 할인 안 해주는 건 좀 그렇다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할인이 당연하다는 듯 나오는 손님의 태도가 다소 황당하죠. 결국 A씨가 나서 손님과 대화하며 상황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할 찰나 이후 손님은 가게에 리뷰를 남기면서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속이 상한 A씨는 다음엔 할인을 해주는 곳에서 만족스러운 구매를 해라 라는 답글을 달았다며 이 불경기에 가격 한번 못 올리고 장사하는데 할인 거부로 불친절하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속상하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손님이 갑인 걸까요? 얼마나 굽신거리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야 손님의 마음이 풀렸을지 눈물이 난다고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할인이 당연해진 거냐, 자영업자들 힘내자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